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 40가지. 남과 다르게 생각하라.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머리를 써라. 지혜가 뒤지는 사람은 매사에 뒤진다. 배움은 벌꿀처럼 달다. 싫으면 그만두라.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들의 정신적 기둥, 자선행위를 통해 사회를 배운다. 배움을 중지하면 20년 배운 것도 2년 내에 잊게 된다. 상상력에도 한계는 있다. 추상적 사고는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눈은 무거워야 하나 무겁게 보여서는 안 된다. 형제간의 두뇌 비교는 둘을 다 해치지만 개성의 비교는 둘을 살린다. 내 것, 내 것, 우리 것을 구별시킨다. 이야기나 우화의 교훈은 어린이 자신이 생각도록 한다.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이들의 문화적 유산이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껴안아준다. 심한 꾸지람을 하더라도 재울 때는 다정하게 대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는 습관을 길러준다. 평생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 마음껏 놀게 하라. 가정교육에서 좋지 못한 것은 서슴없이 거절한다. 조상의 이름을 통해 가족의 맥을 일깨워준다. 친절을 통해 아이를 지혜로운 인간으로 키운다.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과 친밀하게 접촉하라.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올라서라. 아이들끼리 친구라고 해서 그 부모들까지 친구일 수는 없다. 용돈을 줌으로써 저축하는 습관을 길들인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다.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 마라. 그러나 용서하라. 돈으로 선물을 대신하지 마라.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은 곧 신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 문제는 사실만을 간결하게 가르친다. 어릴 적부터 남녀의 성별을 자각시킨다. 텔레비전의 폭력 장면은 보여주지 않지만 다큐멘터리 전쟁 영화는 꼭 보여준다.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여 헛된 꿈을 갖게 하지 않는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식사 시간을 활용한다. 최고의 벌은 침묵이다. 협박은 금물이다. 벌을 주든 용서를 하든지 하라. 자녀들의 잘못은 매로 다스린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